지난 8월 30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에 청주 예술의 전당. 무용을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려온 2018 제27회 전국 무용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제27회 전국 무용제는 21년 만에 충북에 찾아온 아주 뜻깊은 축제입니다. 총 16개 시도에 16개 팀이 참여하여 화려하고 성대한 경연을 펼치고 이번엔 특히 솔로인 듀엣이라는 새로운 경연이 생겼는데요. 보다 특별한 공연을 이번에는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늦여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무용인들의 축제. 맑은 바람, 고운 춤, 충북 청주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개막 사전 행사로 해외 무용단 조지아 국립 댄스 앙상블 팀이 강렬한 축하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맑은 바람, 고운 춤, 제27회 전국 무용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충북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소재로 한 개막 주제 공연 무대들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벽파춤 연구회의 태평무가 선보입니다. 우르게 가야금 연주에 어우러지는 태평무가 절제된 우리 춤의 멋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엔 현대무용입니다. 격정적인 몸짓이 인상적인 이 공연의 이름은 흥덕사 직지신체 요절. 웅장한 음악의 힘이 느껴지는 춤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이 춤은 직지를 만들 때 여러 종류의 새가 융합되고 탄생하는 모습을 현대무용으로 형상화하였고 또 이 세상의 평화와 모든 인간의 평등한 삶을 바라는 것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무대들이 열흘간 펼쳐질 무용 대제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몸짓 하나하나가 되게 섬세하고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튿날 다시 찾은 청주 예술의 전당.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각 지역 대표팀의 수준 높은 공연이 매일 열리고 있는데요. 경연을 앞둔 대기실 풍경 조금은 긴장된 모습들이죠. 강원도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흙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참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젊은 무용수들의 개성 넘치는 창작 무대를 볼 수 있는 전국 무용제. 강원도에서 참가한 고영희 무용단은 강원도의 자연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춤사위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우면서도 따뜻한 강원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죠. 같은 시간 무대 아래에서는 또 다른 팀이 경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안무를 점검 중입니다. 기대되고 떨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팀 화이팅! 전남 대표로 출전한 이란이 무용단의 무대 8일간의 기억.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8일 동안의 시간을 되짚으며 치열한 역사 속 조선 왕실의 고통과 한을 극적인 안무로 표현해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좀 전남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좀 멀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출가랑 만나는 게 주말마다 만나서 할 때 그때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격스럽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좀 힘들었는데 잘 맞춰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오랜 시간의 노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무대. 복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춤의 향연. 9월 8일까지 이어지는 시민간의 여정 제27회 전국 무용제 현장에서 무용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